2대0으로 아주 그냥 깻잎 한 장 차이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 제동이랑 이제 하게 됐는데, 와 이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진단 뺏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게임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숫싸움이나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압감이나 이런 거, 어? 부담감 이런 거 심리적으로, 어? 와, 자 그리고 이제 제동이거든요. 범이하고 저 5시 토스, 제동이 11시 저그. 아 근데 참 얇긴 얇아진 게 대각선에서 게이트를 하는데 12투를 꽂더라고 앞마당에. 대각선인데 아 참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게 좀 좀 될 때에는 그죠? 될 때에는 이런데 차라리 있으면은 질러 좀 뿌려 좀 찌를 수 있잖아. 근데 다 대각선에 걸리니까 아 참 거시기하긴 하더라고. 자 쓰레 처리 12투 이후에 쓰레 처리 가스. 사실 뭐 선질 플레이를 한 토스한테는 지금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때 좀 제가 약간 살짝 정신이 좀 나갔다고 제가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 끝나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좀 많이 나갔던 게, 제가 만약에 이때 좀 약간 좀 판단력이 좀 좋았잖아요. 판단력이나 집중이 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움직임 안 가졌을 거예요. 사실 요 질러 두 마리랑 프로브 있잖아,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어? 그 다음에 여기 둘, 어? 프로브 뒤에 한 마리 꽁가가지고 이렇게 홀드 잡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질럿만 와리가리 이쪽으로 와리가리 한다든가 뺀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여기 테크 올리면서. 근데 이제 그럴 짱구가 안 돌아가더라고 솔직히. 그럴 짱구가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 내가 이걸 이론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아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와 판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런 못 이기는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스통 올리고 포도기론도 짓고 하는데 이미 여기서 그냥 게임 터진 거야 사실. 여기서 게임 터졌지. 이 판단은 자체가 여기다가 질러 두 마리 받고 프로브랑 홀더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이거 질럿 있잖아, 다음 질럿들 3, 4질럿들 있잖아요 그죠? 방금 여기 3마리 죽었잖아요. 요 3질럿 또는 요 4질럿 한 마리 죽은 거까지 포함해서 3질럿 4질럿들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매기면서 이쪽에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그런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야. 와 나 지금도 아쉬운데. 지금 압박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전 타이밍인데 보시면은 이때도 빼잖아요 그죠? 빼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빠가 갔어야 돼. 이게 뭐 사실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때도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안정감 있게 좀 게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어. 그리고 이제 스타게트가 올라가죠. 이게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판단력이 좀 안 좋으니까, 집중력이랑 판단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나비 효과처럼 흘러간다고 내가 느꼈던 게, 지금 제가 원래 평상시 때 저거든 할 때 최근에 제가 네오 질칸템이랑 네오 드라템 만들면서 스타게트가 잘 안 지었잖아. 근데 아 이게 좀 안전하게 좀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보면서 하려고 스카우트를 본능적으로 손이 이게 커서의 본능적으로 손이 간 거야 이게. 근데 제동이 보시면은 빠르게 스파이어 지으면서 오해 처리 추가된 거 많이 안 찍었고 하니까 지금 엄청 부유하죠 지금 보면은. 성꾼도 안 맞고 부유하기들은 다 붙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스파이어 터져봐 바로 무탈 찍은 거야. 다섯 마리 5무탈 체제 있잖아. 오해 처리 5무탈 찍으면서 운영하는 체제 있잖아. 그걸 한 거야. 근데 지금 커서의 타이밍을 딱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본진에 오버로드 한 마리 살짝 던졌는데 미끼 상품으로 던졌는데 포토키는 늦은 거 보니까 바로 달리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동이의 엣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제동이의 엣지 그죠? 시야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무탈이 나왔으면은 그죠? 컷에 적발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또는 여기에서 이제 무탈을 찍어서 요 시야로 이렇게 날아오고 나한테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되면은 보통 스컬지 뽑고 드론 뽑는다 생각하지 요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예, 좀 쬐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내가 이때도 정신 좀 나갔던 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무탈도 찍을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판단력이 이때 좀 많이 떨어졌는지 포토캐논을 지금 원래는 진작에 지었어야 돼. 지금 원컷에요 투컷에요 삼컷에요를 지금 찍어놨는데 포토캐논을 안 짓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시면은 스컬지는 지금 길목 잡히고 있죠. 빼긴 뺐는데 잡혔을 거야 아마 이것도. 본진에 바로 들어온 거야.
잡혔지 방금 이거? 질러 달리기 날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이 게임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임도 좀 못해보고 좀 약간 졌다는 게, 그러니까 제동이의 컨트롤과 어떤 심리전 기세에 좀 눌리면서 게임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 공지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런 체제로 시작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오해처리, 오무탈, 사스컬지, 그 다음에 드론 최적화 시켜놓고 히드라 뽑아내는 요런 체제 있잖아, 제동과 지금 하고 있는 거. 요런 체제를 절대로 이런 식의 스타게이트 돌려가지고 그냥 커세어 좀 뽑고 포토키는 두 개씩만 이렇게 바꾸면 못 이겨. 그래서 만든 게 네오 질칸템이랑 네오 드라템이거든, 내가 만든 게. 그래서 개발한 게. 근데 그거를 내가 쓰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손 가는 대로 이렇게 게임을 했다는 게 난 내 자신이 그냥 게임하면서 너무 싫었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내가 싫더라고. 아, 내가 왜 이런 체제를 선택했지? 이건 이렇게 게임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속으로 이 생각하면서 게임했어. 이때 그러니까 지금 정신줄 놓은 거야 지금. 정신줄 놓은 거야 지금. 그냥 하, 진짜 아 너 그냥 내 자신이 좀 싫더라고 솔직히. 이런 체제로 하면은 이런 체제의 어떤 적을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오 질칸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아 이게 좀 싫더라고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하면 못 이기거든. 이때부터 사실 너무 원사이드 해가지고 이런 못 이겨 진짜로. 어떻게 이길 거야? 커세어 3마리 뽑았는데 3마리 남아있는데 공유롭게 있잖아요 커세어. 못 이기지 이거는. 완패당한 거야 완전히.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뭐 스타팅 자리 운이며 초반부터 이어져온 어떤 판단 미스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둘씩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면서 나비 효과로 점점 이길 수 없는 최악의 판단이 나오면서 게임을 진 거예요. 완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짱나겠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미 게임 끝났어. 이미 죽었다 깨라도 못 이겨요 이거는. 이렇게 될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런 구도가 싫어가지고 내가 네오 질칸템이랑 네오 드라템을 만든 건데, 이건 제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생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제동이는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판을 그리는 거를. 이길 수가 없지. 최대치로 뚫어내려고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뚫어내려고 했는데 보시면은 뭐 다 뚫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어 되돌리기에는. 게임하면서도 그냥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아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첫 번째 게임으로는 제가 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최악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어떤 메커니즘의 어떤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스노우볼링이 극대화되면서 이게 완벽하게 게임다운 게임도 제대로 못해보고 지금 진 거예요. 첫 번째 판에. 모르겠어 솔직히. 왜 이 정도 최악의 판단이 나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제 생각이지만 이 첫 번째 첫 번째 라바경이랑 이 붙었을 때 좀 약간 뇌의 어떤 그 메모리 있잖아. 메모리를 갖다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 메모리랑 어떤 CPU를 좀 많이 써서 그런지 판단력이 진짜 최악이더라고 진짜로. 이때 와. 자 세트 스코어 1-0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세트 갑니다. 상대가 뭐 제동이라서 더 긴장하고 또 이렇게 좀 실수도 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상대 구드론이죠 제동이. 구드론 세트 스코어 1-0이 이제 된 상태에서 구드론 저는 이제 선 게이트고요. 타령치 한번 살짝 매겼죠. 해체리 한 큐에 안 짓게 해주려고. 그리고 아 근데 이때 좀 참. 자 이 보면 보시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참 보면은
이게 집중력 게임이잖아요, 그죠? 집중력 게임이고 멘탈 게임이고 마인드 스포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에 연계된 어떤 판단력 싸움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장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방금 여러분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제가 한 100판, 만약에 그냥 상대가 뭐 전프로 여하를 막론하고 한 전프로들을 포함해서 일반인 누구라 됐든 간에 100판 정도 하더라고. 네, 이런 실수는 100판 중에 한 판도 안 하는 실수거든. 근데 게이트를 두 대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아차하면서 컨트롤하는데 지금 선빵으로 지금 실수 다 깎인 거예요. 보시면 지금 두 대 때리고 아차가지고 지금 빼는데 이미 지금 실드 다 깎인 거야. 이 한 마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와. 그러니까 이런 빈틈, 이런 사소한 어떤 멘탈의 흔들림까지 지금 공격하는 이 타이트한 이 컨트롤에, 컨트롤과 어떤 기세의 재정의를 정말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그만큼 지금 집중력과 어떤 멘탈적인 부분, 어떤 판단력, 어떤 지금 이런 지금 마인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제동이라는 어떤 상대를 갖다가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컨트롤 뭐 이 상태에서 뭐 뒤늦게 뭐 풋풋하게 컨트롤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런 지금 멘탈과 이런 퀄리티로는 제동이를 이길 수 없거든, 솔직히. 너무나 잘 알지, 그건 제가. 그러면서 바로 저글링 링 계속 찍고 있죠. 컨트롤 그래도 최대한 어금니 깨물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집중을 일단 하고 있긴 있어요.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매우 큰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집중을 최대한 하려고 지금 어금니 깨물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디펜스 잘하고 있죠, 그래도.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방금 그래도 디펜스 그래도 나름 잘한 거예요, 그나마. 원래는 끝나는 상황이거든,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다른 적어도 아니고 제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한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 제동이 같은 유형의 이런 컨트롤과 어떤 기세, 이런 약간 폭군 같은 이 제동이 어떤 닉네임처럼 이런 유형의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적한테는 이렇게 상황이 사이즈 올라가면 못 이겨요. 사실 실수가 단 한 번도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가난하게 레어 올라가고 있죠. 스레처 올라가고 있고. 와, 근데 참 이것도 참 이게 아마 노렸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니까 사실 이거 지금 8링이 있고 여기 지금 4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본진에 질러지 있고 이러면 요거 한번 여기 살짝 무빙 치고 오버로드 시야도 따였겠다. 여기 지금 조금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축 타면은 네 마리 몸빵 내기고 무빙 당기면은 사실 지금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프로 한번 갔다가 뺐거든, 내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돌리다가 보세요. 조금 더 돌리다가 엇박자로 들어오더라고, 이거를. 와, 이거에. 그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야, 엇박자로. 시간차로. 그러고, 이때 포토캐는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안 날아가야 되는 건데, 날아가면서 급속하게, 급격하게, 마트에 간 거예요. 스파이올로 가죠. 상대 체제가 뭔지 모르니까 포토기는 막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게임으로 어떤 교훈으로 인해서, 아, 스타게이트를 올려서는 도저히 절대 못 이긴다. 뒤늦게 아둔 가고 있지만, 보시면, 그죠? 예, 제가 선 아둔을 가고 있어요. 이제, 네오 질카드 체제를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게임에서는 지금 이미 다 게임이 다 터진 상태라가지고,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이즈가. 그래갖고, 프로브 한번 정착했지만 따이고, 다시 한 번 더. 폭군처럼 러시하고 있죠? 제가
많이 아쉽게 나셨나 보더라고. 끝난 상황인데 끝까지 막으려고 하더라고. 보면은 끝났잖아 지금.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본진 프로까지 뺐나? 본진 프로까지 빼네 여기서. 아이씨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도 프로브 찍고 있네. 와 포도개. 근데 이제 이때는 포도개는 찍으면 속으로 생각했지. 아 축하해주자 졌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제동안 수고했다 꼭 본선으로가 파이팅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공지에 남겼던 정확한 내용 맞잖아. 나 제대로 게임을 갖다가 해보지도 못할 정도로 제동이의 어떤 컨트롤과 어떤 기세 종합적인 부분에서 다 밀리면서 완패당했다고 말했잖아. 제대로 게임도 못해볼 정도로 실력차를 느꼈다고.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리플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제가 ASL 예선 1일차 2일차 경기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아 나 빡셌다. 지는 건 상관없는데 제동이와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된 플레이도 좀 잘 못해보고 좀 져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긴 했죠. 아마 그거는 확실해 제가 제대로 된 빌드로 출발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게임으로 네오실카템을 제대로 하더라도 게임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는 여실하게 느껴. 그 실력차는 확실하게 느끼는데 내가 그래도 그런 좀 약간 갈고 닦은 게 있고 개발한 게 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어떤 게임은 그래도 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못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악수를 두면서 판단력 미스 조금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판단력 미스를 하면서 게임이 주인 게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을 맞추면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최대 풀 전력으로 아마 최대치로 했어도 아마 졌을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실력 차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오늘 게임하기 좀 빡세겠는데. 어떡하지?